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과일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. 어, 뭐야? 또 다른 과일을 만나러 광주 광역시로 왔습니다. 초록 봉지에 숨겨진 저것은 뭘까요? 매년 인기가 치솟고 있는 달콤함의 대명사, 그 이름에서 빛이 난다죠? 지금 수확하시는 건 어떤 과일이에요? 샤인머스켓, 포도 샤인머스켓. 샤인머스켓. 큰 것은 지름이 3cm나 된다는 이 녀석. 일반 포도보다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. 그래도 모습만 보면 씨 없는 청포도와 비슷하잖아요. 맛이 정말 많이 다른가요? 잘 익으면 망고 향이 나고 아삭거리고 식감이 좋아요. 식감 진짜 좋죠. 아우, 드디어 맛을 보는 건가요? 장안의 화제, 샤인 머스켓의 맛, 얼른 좀 알려줘요. 어, 엄청 달아요. 그렇죠? 네, 저 같은 경우 계속 이제 계속 먹게 되니까 아, 내일 안 먹어야 되는데도 내일 뭐 또 먹어지더라고. 여름 내내 잎사귀 하나하나 정리하며 맛 좋게 키운 최상의 녀석들이 소비자들을 만날 시간입니다. 깊게 수정이 돼가지고 콩처럼 작은 게 있어요. 그런 거 있으면 짜내고 포도가 아닌 그 못 먹는 물질 있잖아요. 그런 걸 걷어내요. 이걸 따내야 돼. 더욱 맛있게 가장 좋은 과육만 남깁니다. 예쁜 모습을 보이려면 세심한 손길은 필수겠죠? 네. 어디에도 얼굴이 있어요. 여기하고 여기하고 얘가 이쁘죠? 이쁘죠? 네. 이쪽이 비밀이가 이 옷을 입을 때 내가 남한테 보여주기 좋은 쪽을 아... 이런 거는 외모 비밀인데 정성이 들어가야 이런 자태가 나오나 봅니다. 새로 입으니까 옷을 새로 입은 게 이쁘죠? 어, 엄청 이뻐요. 네. 손이 되게 많이 가요, 포장할 때도. 네, 손 많이 가요. 같은 나무에서 자라도 송이의 크기는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무게 확인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. 무게로? 와, 한 박스다.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람수가 뭐, 어느 정도예요?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대중이 없어요. 그때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예 큰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을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, 한 송이 크기가. 크기 차이 나죠? 오. 한 송이를, 이걸 한 송이라도 한 송이를 다 먹고 이걸 한 송이라도 이걸 다 먹어요. 애들이 그러면 엄마들이 늙게 하기 위해서 네 송이짜리를 또 선호하신 분이 계셔요.